So for today's highlight match, we're gonna take a look into a game that was played on July 9th, 2008. It was a game between Pepe, not this one, but the pro gamer Pepe, and the one and only Slayers S Boxer during the 2008 Shinhan Bang Pro League. We made Fox versus Air Force Ace on the map Coliseum. Boxer, the Emperor himself, enjoyed his heyday in the early 2000s and peaked in 2002. However, his star began to fade after his last failed attempt to win an OSL title in the 2005 Seoul 1 OSL Finals. By 2008, Boxer was one of the oldest professional Brood War players and was serving his country in the Air Force Ace. Even though his mechanical skills were declining, he was still considered one of the brightest Terran minds in the game. In this video, we'll try to get a glimpse of just how well he understood Brood War, even past his prime. So without further ado, let's jump right into the game. E-Sat 경기 콜로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위메이드 폭스의 김성진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1시는 김성진 선수예요. 그리고 7시 홍군 에이스의 임유한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7시 네, 그리고 전기 후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2008, 2009로 다음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강민 선수인데요? 네. 이야, 강민 선수인데요? 오. 네. 그렇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좀 많이 몽상스러운.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임유한 선수예요. 한전에 적이 없죠. 자, 센터 내력이죠. 네, 내려와서 지금 배럭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진 선수예요. 예, 오히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임유한 선수에게 좀 전략을 걸어보는데, 예, 이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위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다른 맵보다 그런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노베로 거부를 한다면은 이 센터 배럭으로 좀 힘을 내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죠. 센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단 베럭스 지어졌고요. 네, 입구 쪽에서 베럭스 건설하고 정찰병력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 이게 예, 예. 야, 야, 저를 통해서 아, 아, 야, 가사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일군 어처구니 없겠죠. 이 감히 지금 누구한테 전략을 쓰냐라는 네. 것처럼 미연 선수가 아주 꼼꼼한 정찰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자, 베럭스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 SCV의 체력은 지금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한방이거든요. 좀 완성시키나요? 시켰어요. 야, 김성진 선수도 아주 근성 있게 배럭스 완성시킨 이런 것들 네. 정말 좋아요. 그렇죠. 옆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부터 1승인데 추가해서 연승 싸우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빨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예. 머린으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 게스트 빨리 올리면서 팩토리를 빨리 올라갈 생각인가요? 네. 자, 배럭스 센터 쪽에 있는 배럭스는 완성이 됐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일꾼을 빼놓고 있는 위치를 그러니까 센터 쪽으로 갔다가 다시 대각 방향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예, 지금 임유한 선수! 네. 임유한 선수가 팩토리가 더 먼저 올라갔어요, 지금. 네, 12시 예. 쪽에 올라가서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게스 조절하고 있죠, 김성진 선수는. 일단은 네. 리파이더리 지어놓고 게스를 캐고 있다가. 네. 그리고 이제 팩토리만 올려놓고 게스 조절을 하는 이런 양상인데. 네. 자, 먼저 때리긴 했습니다. 전략으로 응수하고 있는 임유한 선수. 그렇죠. 임유한 선수 입구는 서플과 함께 막힐 수가 있거든요. 벌처가 못 들어옵니다. 그 타이밍에 임유한 선수의 한 2벌처, 3벌처가 김성진 선수의 본진으로 가게 되면은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죠. 네. 머린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아래쪽 베럭스가 완성이 됐고요. 네. 김유한 선수도 계속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센터 베럭이었기 때문에 머린으로 압박은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내려와 봅니다만 이쪽 수비가 머린 숫자가 같기 때문에 피해주기는 조금 어렵고 네. 네, 문제는 저 팩토리가 바깥쪽에 나가있다라는 것을 언제 알아채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베럭스가 너무 멀어요. 투패까지 가고 있습니다. 임유한 선수 여기도 지금 머린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센터 쪽에서 모이고 있다가 벌처 한 뒤 충원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작정인 것 같은데 네, 그때의 수비는 임유한 선수 뭐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벙커를 하나 건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깥쪽에 스펙 돌이가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벌처 한 뒤가 나왔죠. 예, 김성진 선수 예, 무엇보다 안쪽에 먼저 때렸어요. 왜
벌처가 여기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 좀 혼진. 예. 봐야죠. 예.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 김성진 선수입니다. 임현 선수 패클이 나가 예. 나가 있는 투팩이 지금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안 좋아요. 네. 예. 왜냐면은 벌처가 들어가서 이 김성진 선수의 어떤 이런 그 공격을 좀 발목을 잡아주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투팩이라 지어졌다라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큰 겁니다. 그렇죠. 예. 눈치를 좀 채야 예. 됩니다. 왜 자꾸 예. 벌처가 밖에서 이렇게 나를 때릴까라는 그 의심을 김성현 선수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입구까지 왔기 때문에 입구쪽 본진 쪽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바깥쪽에 팩토리 신경도 안 쓰고 본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본진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리 있네요. 아, 벌처 2기가 추가되면 이거 SCB 속수무책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예. 한 기가 들어왔고요. 바깥쪽에 투팩토리 자체가 좀 오버센스가 된 예,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어쨌든 본진 쪽에 타격이 입을 것 같으면은. 본진이 거의 다 잡히고 있어요. 예. 예. 이걸로도 임현 선수 들어가서 똑같은 피해 줘야 됩니다. 가서.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은 유닛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네,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투팩토리에 불이 꺼졌는데요. 다 잡아야 되고 예, 골리앗까지 골리앗까지 임현 선수를 뽑아서 올인더씩 네. 가야 됩니다. 그렇죠. 김성민 선수 남은 유닛으로 예. 남은 유닛으로 승부를 내기 예, 펼쳐지나요? 4 골리앗까지 만약에 찍은 거라면은 네. 가능성 있어요. 네. 예, 본진은 날렸는데 이쪽도 본진을 날렸기 때문에 지금 남은 유닛으로의 승부면은 여기서 병력 예. 자, 일꾼 다 잡았어요. 벌처하고 골리앗이면 골리앗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남은 유닛의 상성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네. 그렇죠. 예. 야, 이렇게 남은 병력 싸움이 펼쳐지게 됐는데. 벌처, 예, 이럴 필요 없이 골리앗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언덕 끼고 싸우려고 하는 거 김성진 선수 나쁘지는 않은데. 네. 자, 문제는 본진 안쪽에. 자원체스 지금 예. 한 기가 또 들어왔어요. 본진 안쪽에 안정화가 되어야 돼요, 김성진 선수, 지금은. 네. 소리가 하나기 때문에 네. 막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아, 투골리앗의 6벌처입니다. 예, 투골리앗 6벌처.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 야, 난감하게 인류한 선수. 자, 병력이 더 많아요. 하이테크 유닛이에요. 예. 마지막 병력입니다. 임유한 선수도 어차피. 예. 야, 이거 골리앗 두 개 껴있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벙커. 예, 여기다가 날리겠다라는 얘기죠. 커맨 센터를. 자, 벙커에 있고요. 예. 건물 공격하고 있는 임유한 선수. 자, 남은 유닛, 그니까 커맨드 센터가 안전하게 탈출을 해서 저쪽에 앉는다면은 이제 남은 SCP가 얼마나 되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스타포트. 야, 스타포트를 예. 짓고 있어요, 김성진 선수. 이게 클락킹이라도 개발이 되면은 김성진 선수가 상황이 좋은데. 예, 예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커맨드 센터가. 커맨드 센터가. 그렇죠, 공격받고 있어요. 자, 부스팅을 해야 되는데요. 네. 부스터가 날렸으면 모르겠는데. 자, 지금 마시면서 가고 있거든요. 예. 자, 아, 임유한 선수 돈이 ESG. 없고요. 네, 임유한 선수 SCP 한 개 뽑을 돈도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커맨드 센터가 내려서 일만 조금 해서 언덕만 공략 안 당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깨지겠는데요? 예. 깨지겠어요. 커맨드 센터가 깨지면은. 스타포트. 이해가 없어요. 아, 돈이 어느 정도 있나요? 김성진 네. 돈이 얼마나 있나요? 예. 클라킹 레이스를 뽑을 수 있는 미네랄과 가스가 안 있는지. 스타포트 취소해야 돼요. 커맨드를 지어야 되니까요. 예, 깨지는데요. 자, 레이스 한 개만 나오면은, 클라킹 레이스 한 개만 있으면은, 역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김성진 선수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아, 팩까지 지금, SCP 하나가 지금 남았습니다. 임현 선수. 임현 선수 충격이 있죠. 예. 에드원이 달리고 있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왼쪽. 예. 네, 달리고 있고. 자, 클락 레이스. 볼까요? 자, 승부는 이제 클로킹 레이스인데, 229. 클락킹 레이스가, 예, 될 수는 없네요. 예. 150, 이제 300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300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눌렀는데, 나머지 이제 레이스는, 안 나왔죠 지금. 네, 지금 예. 클락킹. 클락킹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만. 예. 어디 한 개라도 뽑아놨나요? 지금 안 보이고 있고. 레이스가 미리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면 자원이 안 되는데요. 네. 네. 예. 글쎄요. 그러면은 그 벌처기가 지금 예. 이쪽으로 가는데요. 스타포트를 올릴 것이 아니라 커맨드 센터를 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일단은 드는데. 자, 이게 레이스가 없거든요? 안 나오면은 예. 클락 레이스를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예. 자, 뭔가 예. 지금 SCP 여기 하나 남았고요. 네, 일꾼이 하나 있습니다. 자원 채취가 가능해요. 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예. 희망 선수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살아있게 없다라는 거죠. 머리는 다 죽어요. 버티면 뭐 비길 수도 있는데 지금 리페어하는 미네랄드 점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결국 SCV 다 잡았고 레이스가 나온 게 없어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이문현 선수 경기는 달라도 뭔가 엄청나게 달라요. Boxer demonstrated that the game should be played smart, not hard, perfectly here. He understood what Pepe was planning and knew exactly how to counter his intention. He didn't pull out any of his SCVs in the main to gain as much resources as possible, since he already had a hidden SCV outside his base, and one is all he needed, while Pepe panicked and pulled out all his SCVs. He built two Goliaths to counter Pepe's Vulture heavy army, while making sure Pepe's CC does not escape to keep his massive advantage. Boxer understood from the get-go that the game would flow into this messy face-to-face elimination game and only took the best actions available for him. Peak thinking StarCraft masterclass by Boxer. Anyways, I hope you guys had fun watching this video, as I do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underrated matches. Again, huge thanks to my wonderful patron, GrassBG, for supporting this channel. You're amazing, and as always, I'll see you all very soon.